제가 오늘 본가에서 자취방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스페송 원래 담아뒀던 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언박싱을 할 건데, 이거 안에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제발 출연이네요. 이제 이걸 풀어볼 건데, 이거는 약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프레첼 볶음 양념만. 이거랑, 그리고 제가 파스타 면이 있는데, 저번에 로제 파스타 소스를 사서 해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두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당 1인분이어서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국간장. 국간장을 샀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간장은 있는데 국해 먹을 때, 찌개 해 먹을 때 넣을 국간장이 없어가지고 사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봉지. 이건 진짜 많이 들었죠. 우선 제일 위에 보이는 누들 떡볶이. 이걸 한번 사봤는데, 이건 약간 달콤 고추장 크림이라 해서 약간 로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다진 마늘. 솔직히 자취생한테 다진 마늘은 정말 뭔가 사도 그렇고 안 사도 불편한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번에 미역국을 끓여 먹으려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그 통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팩이어가지고 쓰기도 되게 편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리뷰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딱 해먹기 좋은 딱 필수템. 이거 비엔나 저번에도 한번 샀어서 구입을 했고요. 이게 노브랜드 거여서 되게 맛있기도 한데 되게 구매 가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다음 또 하나의 필수템이죠. 계란. 계란을 샀습니다. 제가 계란이 없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자취생 필수품이기 때문에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궁금해서 샀다가 맛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해먹기 좋은 음식이어서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춘천식 닭갈비. 이게 진짜 굿!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오, 되게 양이 많네, 생각보다. 근데 6월 6일까지인데? 유통기한이? 좀 약간 촉박하긴 하지만 알차게 해먹으면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국거리 고기를 한번 사봤습니다. 물론 한국산은 아니지만 한국산은 이제 자취생한테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평도 좋고 해서 고기 질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걸로 이제 미역국을 먹어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 샷으로 보면 뺏어 이 봉지까지 그래서 이렇게 짠 이렇게 샀고요. 이제 제가 이 습배송을 뭔가 자취생분들이 많이 시키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자취하면서부터 이걸 알게 돼서 이걸 시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